제니스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만큼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 84제곱미터 A타입 유니트를 통해 그 특별함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84제곱미터 A타입은 총 813세대 중 494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구조와 구성이 어떻게 되죠? 84제곱미터 A타입은 채광과 맞통풍에 유리한 판상형 구조로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발코니와 다용도실로 구성됩니다. 먼저 투어에 앞서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는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플러스 옵션인 제니스 업앤업을 제공했다고 하거든요. 네, 플러스 옵션에 주목해서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나에게 딱 맞는 옵션들이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함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가시죠. 현관은 집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집 내부의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자, 먼저 들어서자마자 일체형 조명이 눈에 띄는데요. 눈에 띄죠. 이 조명이 정말 특이한 역할을 하는데요. 조명에 에어셔워 역할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센서로 감지해서 유입된 먼지들을 제거하고요. 또 공기까지 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일단 쾌적한 공기로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고급스러운 신발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짠. 와, 내부 한번 보세요. 사계절 온 가족 신발을 모두 보관하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공간이 넉넉하네요. 네. 공간이 넉넉한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현관 팬트리인데요. 캠핑 용품과 또 부피가 큰 아이들의 실외 용품까지도 깔끔하게 보관할 만큼 넉넉합니다. 네, 또 신발장 하부도 함께 살펴볼까요? 정말 특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발장 하부가 바로 신발 살균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외출하고 온 뒤에 신었던 신발을 여기에 보관을 하면 바로 신발이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살균 조명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도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와, 그래서 정말 두산 건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를 입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다릅니다. 또 현관 중문 역시 삼연동 슬라이딩 자동 도어라서요. 외부 소음을 잘 막아주는 건 물론이고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짐 양쪽으로 들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정말 편리하게 그냥 들어오시면 되더라고요. 너무 편리하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에어 샤워부터 신발 살균 조명까지 요즘처럼 환경오염과 미세먼지에 더 민감한 입주자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옵션들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또 여러분, 아래 현관 바닥 한번 보실까요? 현관 바닥은 고급 대형 포쉐린 타일로 마감했고요. 또 현관 디딤돌은 디뎌볼까요? 인조 강화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기만 해도 느껴지시는 것처럼 정말 현관 내부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또한 안쪽 내부는 더 고급스럽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면 일괄 제어 스위치가 있는데요. 외출 전에 이곳에서 가스와 실내 전등을 한 번에 켜고 끌 수가 있고요. 또한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이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한 생활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살기만 해도 스마트한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제 오른쪽에 있는 욕실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자, 이곳이 바로 현관 옆에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쾌적해 보이면서도 넓어 보이는 욕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닥과 벽체를 모두 천연석 패턴의 수입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한 데다가 여기 욕조 측면 마감까지 타일을 일체시켰는데요. 그래서 더 넓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기에 또 옵션으로 비대 일체형 양변기와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과 도기들 그리고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고급진 욕조와 도기들이 욕실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욕실 플랩장 적용으로 더욱더 고급스러운 욕실을 연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정말 넓죠? 위에 보이시나요? 저게 뭐죠? 신발 살균 조명에 이어서 짠! 수건 살균기입니다. 어머, 이거 정말 욕심나는데요? 혼나죠. 네, 아니 아무리 수건을 깨끗하게 빨아둬도 사실 시간이 지나서 꺼냈으면은 냄새나고 꿉꿉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살균 기능이 포함이 돼서 그런 걱정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플랩장 내에 매립형 USB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전자제품을 정말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욕실 선반도 한번 보세요. 인조 강화석으로 마감을 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맞습니다. 또한 벽면에는 매립형 휴지걸이, 또 코너 선반과 수건 선반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를 정말 높여줍니다. 자, 이곳이 바로 침실 2입니다. 창문이 넓게 있어서 체감과 통풍에 용이해 보이죠? 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자녀 침실로 사용하시거나 또 서재나 자녀 공부방 등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 또한 천장에는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한 옵션으로는 고급스러운 원목 마루와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측면에는 침실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열어보시죠. 짠! 보이시나요? 이게 또 뭐죠? 바로 의류 탈취기입니다. 이렇게 의류 탈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따로 스타일러가 필요가 없고요. 네. 또 이렇게 다양한 수납 공간과 표면에는 생활 오염에 더욱 강하고 친환경 인증으로 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RPET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쵸? 그리고 측면에도 또 살펴보실 게 있는데요. 바로 미니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간 효율성 또한 높였다라는 거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이곳은 온 가족의 생활 공간 거실입니다. 네. 한눈에 봐도 넓어 보이죠? 84A 타입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네요. 두산 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만의 특화 설계가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는데요. 바로 거실 전면에 유리 난간이 적용된 시스템 유리 난간 창호를 설치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풍부한 채광과 함께 개방감까지 느낄 수 있는 설계입니다. 와, 역시 또 두산 건설이 다르긴 다르다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네, 그렇죠. 또 LS 시스템 이중창이 계획되어 있어서 기밀과 또 수밀 기능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경민 씨, 거실이 좀 아늑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안 그래도 아까부터 뭔가 아늑한 느낌이 든다. 그쵸? 특히나 이 거실 조명이 조금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민 씨, 바로 알아보셨네요. 바로 거실에는 제니스만의 실링 업 옵션이 계획되어 있어서 우물 천장에 간접 조명을 적용해 정말 확장감 있는, 네, 이런 공간 연출을 구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더 분위기 있고 아늑해졌죠. 네. 이렇게 밝기와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디밍 기능이 있는 조명인데요. 상황에 맞게 분위기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바닥도 한번 보실까요? 바닥 또한 침실에서 보셨던 원목 마루가 적용되어 있어서 집안 전체의 고급스러움까지 연출했습니다. 또 유럽산 천연석 패턴의 대형 타일로 거실 아트월을 시공했어요.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멋지죠?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또 이쪽을 보시면 거실 복도와 소파가 있는 벽쪽도 시스템 판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벽지 없는 거실을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거실 아트월과 더불어서 마치 하나의 대형 작품을 보는 듯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네, 맞습니다. 특히 여기 24인치 대형 미러 월패드가 제공되는데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홈 IoT로 스마트폰 하나면 가스, 조명, 난방 스위치 등 세대 내부를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다음은 엄마의 공간, 여자의 공간이죠. 바로 주방입니다. 맞아요.
같습니다. 저도 여자라서 그런가요? 저는 주방이 사실 제일 기대가 돼요. 네, 먼저 보시는 것처럼 거실에서 보셨던 우물 천장에 디자인 판넬까지 적용해서요. 개방감은 물론 스타일까지 한층 높였습니다. 주부들에게 있어서 아파트 고를 때 또 빌트인 가전 정말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네, 먼저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 인덕션, 전기 오븐, 식기 세척기, 음식물 처리기까지 정말 꼭 필요한 가전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레이톤의 유럽산 세라믹 타일로 주방 상판과 벽까지 일체화해서 주방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니스만의 키친업 옵션 적용으로 대형 싱크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또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슬림 라인 조명, 매립형 무선 충전기도 설치돼 있고요. 또 옵션으로는 독립형 디자인 후드와 편리함은 물론 절수 효과까지 있는 고급 센서형 수전까지 트렌디함을 더했습니다. 네, 선화 씨, 주방에서도 개방감과 조망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제니스만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주방 창에도 유리 면적을 넓히고 개방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전망 강화 시스템 창호가 설치됐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기능과 또 퀄리티 있는 디자인까지 여러분은 꼭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만의 품격 있는 주방생활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있어 다용도실도 빠질 수 없는 공간인데요. 세탁기, 건조기를 배치해두면 딱입니다. 또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친환경 보일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간 설계를 참 잘해놔서 꽤 넓어 보이죠? 이런 공간도 활용만 잘하면 주부들에게는 정말 매력 만점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침실 3입니다. 역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목 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침실 역시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했고요. LED 조명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전기료 절감은 물론 높은 내구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침실 3과 연결된 발코니에는 이렇게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한 물청소는 물론이고 화분 관리하기에도 용이하겠죠? 네, 또 안쪽으로는 비상용 피난 사다리를 포함한 실외기실이 개색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여긴 어디죠? 네, 여기는 바로 부부의 편안한 공간, 안방입니다. 너무 분위기 좋죠? 네,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안방 역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한 원목 마루로 바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앞선 두 개의 침실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가 안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만의 특화 설계죠. 유리난간이 적용된 시스템 유리난간 창호를 안방에도 설치를 해서요. 풍부한 채광과 함께 개방감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실과 마찬가지로요. LS 시스템 이중창이 계획되어 있어서 기밀과 수밀 성능을 모두 반영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조명 역시 거실에서 보았던 조명이죠? 네, 밝기와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디밍 기능이 있는 조명이 안방 조명에도 적용되어 있어서 안방에서도 상황에 맞게 분위기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은 슬라이딩 도어로 침실과 드레스룸 공간을 분리해서 각각의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그럼 드레스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와, 정말 조명 매립형 시스템 가구와 일체형 화장대 고급스러운 시트 판넬까지 완벽한 드레스룸을 구현했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옵션으로 제습기도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설정 제습량에 맞춰서 쾌적한 드레스룸과 의류 관리가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은 부부 욕실입니다. 바닥과 벽체를 모두 천연석 패턴의 수입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서 마치 호텔 욕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옵션으로
비대일체형 양변기와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과 도기들로 설치됐고요. 수건 살균기와 USB 콘센트가 매입된 플랩작이 욕실의 고급스러움에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여기에 욕실 선반은 인조 강화석으로 마감해 고급스럽습니다. 네, 또 매립형 휴지거리에는 비상시 경비실과 연락 가능한 비상 버튼 기능 등이 포함된 욕실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산의 명성을 잇고 빛나는 미래 가치를 담은 아파트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를 만나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정말 여러 가지 플러스 옵션도 좋았지만 환경에 대응하는 주거답게 친환경적인 세심한 옵션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또 눈에 띄었습니다. 맞습니다. 두산 건설의 명성답게 두산 위브 더 제니스라는 브랜드답게 일상의 소중한 가치들을 모두 담고 있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 여러분, 그 차별화된 가치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